이번에는 스코커의 강화 요리 보호 필름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SMR. 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갤럭시 탭 S7 플러스의 보호필름 4종을 리뷰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S펜을 이용해서 필기감을 조금 더 살려줄 수 있는 종이 질감 보호필름 4종을 소개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강화유리 보호필름 4종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4가지 제품인데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네이버 쇼핑에서 갤럭시 탭 S7 플러스 강화유리 보호필름 검색어를 통해 리뷰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가격대도 조금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제품은요, 좀비 베리어 제품인데요. 가격은 10,400원으로 배송비는 무료였고, 두 번째는 RR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보호필름입니다. 가격은 19,600원에 구매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지난번 종이질감 보호필름 리뷰에서 나름의 가성비를 보여줬던 스쿠코의 강화유리 제품인데요. 이번 스쿠코 제품은 지난번 종이질감 보호필름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좀 많이 높아졌는데요. 가격은 22,000원으로 배송비는 무료지만 지난번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진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힐링실드 제품인데요. 가격은 이 네 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비싼 38,000원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도 갤럭시 탭 S7 플러스에 맞는 강화유리 보호필름 4종을 비교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필기감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강화유리 보호필름이기 때문에 지난번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비교를 해볼까 하는데요. 필름을 부착했을 때와 부착하지 않았을 때의 화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리고 빛반사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터치했을 때 어느 정도의 부드러움과 미끄러움이 있는지, 그리고 핸드크림을 발라서 몇 번 사용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기름이나 유분이 남는지를 두 번째로 확인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간단하게 S펜을 이용해서 어떠한 소리를 들려주는지,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칼과 드라이버를 표면에 긁어서 스크래치에 어느 정도 강한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가지 제품 다 9H 경도로서 동일한 경도를 지닌 것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에 강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도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제품별로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게 타임라인을 설정해 둘 테니까 보고 싶으신 보호필름이 따로 있다면 바로바로 탭해서 보셔도 되고,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좀비 베리어 제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구구구. 첫 번째로 10,400원으로 가장 저렴한 좀비 베리어의 강화유리 보호필름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보호필름 한 장, 밀대와 클리닝 티슈, 먼지 제거 스티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빠르게 부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좀비 베리어 제품은 좀 깨져서 왔네요. 그래도 한번 부착을 해보겠습니다. 부착은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요. 좀비 베리어 제품의 경우에는 카메라 부분과 조도 센서 부분이 일체형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사이드의 조도 센서 부분에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테스트로 화질이 얼마나 저하되는지, 빛반사는 어느 정도가 발생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기존의 보호필름을 붙이지 않았을 때와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화질 저하도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신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은 빛반사가 일어난 정도는 보호필름을 붙이지 않았을 때보다는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핸드크림을 발라서 화면을 터치했을 때 지문이나 유분이 발생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보시면은 지문은 좀 많이 묻어나는 편이고요. 강화유리 필름 쓰다 보면 어차피 이 정도의 기름때나 지문은 묻어나는 편이긴 한데요. 다음 제품들과도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닦아내서 손가락으로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부드럽게 터치는 잘 되는 편입니다. 다만 미끄러지면서 터치할 때 약간의 저항은 발생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S펜을 사용했을 때 어떠한 소리가 발생하는지 ASMR로 들려드리겠습니다. ASMR. 네, S펜을 사용해보니 종일 질감 필름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미끌미끌한 느낌입니다. 많이 미끌미끌해서 섬세하게 필기하기에는 조금 적합해 보이진 않고요. 펜 촉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필기는 할 수 있는데 좀 많이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칼로 긁었을 때와 십자 드라이버로 긁었을 때 어느 정도의 경도를 보여주는지, 스크래치에도 강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닦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유리 제품답게 한번 쓱 닦아내니 상처가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요. 가장 저렴한 제품인데 이 정도면은 강화유리로서의 품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쪽 면이 조금 깨져서 와서 아쉽기는 하지만 가격대를 생각하면은 괜찮은 가성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쉽지만 10,400원짜리 보호필름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고고. 두 번째로 19,600원에 구매한 아라리의 항균 강화 유리 필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품을 살펴볼게요. 안전하게 잘 배송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발. 휴. 다행히 깨지지 않았고요. 이런 식으로 양 사이드를 잡아서 부착할 수 있는 편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보호필름 한 장과 클리닝 티슈 두 장, 먼지 제거 스티커와 융이 들어있고요. 아라리 제품은 특이하게 보호필름을 쉽게 부착할 수 있는 밀대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한번 부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가이드 스티커가 있어서 잡아가지고 카메라 홀 부분에 맞추면 될 것 같고요. 싹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배리어 제품의 밀대를 이용해서 제대로 부착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떼어주시면 되고요. 떼어내시면은 이 부분에는 끈끈함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상단에 카메라 홀 부분에만 구멍이 뚫려 있고요. 카메라 옆에 조조 센서 부분이나 사이드의 조조 센서 부분에는 구멍이 따로 뚫려 있진 않습니다. 지문인식도 테스트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센서가 고장난 건지 아직도 잘 되진 않더라고요. 서비스 센터 갔어야 됐는데 좀 귀찮아가지고 가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지문인식 부분은 제가 테스트해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화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기존의 보호 필름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보다는 선명도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다소 화면이 어둡게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선명도 면에서는 아까 전에 좀비 배리어 제품보다는 더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 같은데 화면 밝기의 경우에는 조금 어두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손가락 지문이 어느 정도 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당량을 덜어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강화유리 필름은 원래 보비 코팅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분이나 지문에 의한 화면 오염은 어쩔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좀비 배리어 제품보다는 조금 심한 정도인 것 같고요. 그러면 화면을 닦아서 미끄러움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SMR. 손가락으로 한번 만져봤는데요. 부들부들하면서도 아까 전에 좀비 배리어 제품보다는 뻑뻑함이 약간 있는 편입니다. 터치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은데 아까 전에 좀비 배리어 제품보다는 저항이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그러면 S펜을 이용해서 필기감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좀비 배리어 제품이 굉장히 미끌미끌해서 S펜을 이용해서 필기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그런 형태였는데 아라리 강화유리 필름의 경우에는 좀비 배리어 제품보다는 덜 미끄러우면서 필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조용한 도서관에서도 필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살짝 미끄러운 경향이 있어서 이 점은 좀 조심해야 한다는 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칼과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데요? 스크래치가 남아있지 않고 깨끗하게 닦아졌습니니다. 아라리 제품도 9H 경도라고 나와있는 만큼 칼이나 드라이버로 긁어내도 따로 뭐 스크래치가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쉽지만 19,600원의 아라리 보호필름도 다음 실험을 위해서 뜯어내보겠습니다. 찰가... 구구구. 다음으로 스코코 강화유리 보호필름입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깨져오지는 않았고요. 스코코 강화유리 필름도 카메라 부분만 구멍이 뚫려 있고 조조 센서 부분 관련해서는 상단이나 옆면 모두 따로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성품의 경우에는 강화유리 보호필름 한 장과 밀대, 먼지 제거 스티커, 일회용 티슈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부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화질과 빛반사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코 보호 필름의 경우에는 선명도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색감 면에서 기존의 보호 필름이나 보호 필름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와 대비해서는 약간 물이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옆에서 보시면은 빛을 반사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런빛이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문이 얼마나 남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크림을 적당량 짜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보면 좀 심해 보일 수 있지만 정면에서 보면은 기존의 두 가지 필름에 비해서는 지문이 남는 정도가 좀 덜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큰 차이는 없겠지만 RR이나 좀비 배리어 제품에 비해서는 지문이나 유분이 남는 정도가 살짝 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화면을 좀 닦아내고요. 터치할 때 촉감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만져봤는데요. 터치하는 느낌은 괜찮은데 RR이나 좀비 배리어 제품에 비해서는 밀고 당겼을 때 가장 저항이 있으면서 뻑뻑함의 정도가 가장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S펜의 느낌은 어떤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리 제품보다는 많이 미끄러운 느낌이고 좀비 배리어 제품보다는 덜 미끄러운 듯한데 S펜으로 필기를 하기에는 소리는 거의 없지만 섬세하게 필기를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그런 보호필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실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코코 보호필름도 9H 경도를 보여준다고 나와 있는데요. 한번 칼과 드라이버로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스크래치가 좀 남아있는 상태인데 닦아냈을 때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깔끔하군요. RR이 제품이나 좀비 배리어 제품보다 경도 면에서는 제가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인데 경도나 지문이 묻어나는 그런 점에서는 강점을 보여줬지만 S펜의 느낌이라든지 화질이 저하되는 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은 점수를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힐링실드 제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구구구.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비싼 힐링실드 투명 강화유리 제품을 리뷰해보겠습니다. 무광으로 후면을 보호할 수 있는 필름까지 하나 더 추가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가격은 3만 800원이기 때문에 가장 비쌌고요. 구성품이 어떻게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휴, 다행이다. 안전하게 배송이 잘 됐고요. 구성품은 강화유리 필름 1매와 후면을 보호할 수 있는 무광 보호 필름 이렇게 각각 1매 들어있고요. 먼지 제거 스티커와 밀대, 건식으로 된 극세사 클리너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물티슈 같은 거는 따로 들어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상단에 카메라 부분과 조도 센서 부분이 일체형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사이드의 조도 센서 부분에는 구멍이 따로 트여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기포가 많이 생겼는데요. 어떡하냐. 첫 번째 테스트, 화질 저하가 있는지, 빛 반사는 어느 정도가 있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딱히 뭐 화질 저하 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핸드크림을 발라서 얼마나 지문이 묻어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쿠코 제품보다 지문이 덜 묻어나는 것으로 봐서는 지문이나 유분에 가장 강한 것은 이번 힐링실드 제품인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예 뭐 지문이 묻지 않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한번 터치감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터치를 해봤는데요. 터치감은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스크롤 했을 때 스코코 보호필름보다는 덜하지만 나머지 제품에 비해서는 조금 뻑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빠르게 S펜 사용해서 어떤 느낌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SMR.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네 가지 제품 중에서는 강화유리 치고는 필기감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미끄럽지도 않으면서 필기감은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비싼 값은 조금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빠르게 드라이버와 칼을 이용해서 경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와,
놀라운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긁으면은 좀 스크래치가 났고 그 다음에 좀 지우면은 사라지는 형태였는데 힐링실드 제품은 이렇게 긁더라도 그런 스크래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네 가지 제품 중에서는 가장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부착을 잘못하긴 해서 그 점은 조금 아쉽지만 지문이 묻어나는 정도나 경도도 가장 강하면서 S펜을 이용해서 필기를 했을 때 그 필기감도 가장 좋아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구구구.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강화유리 보호 필름을 살펴봤는데요. 네 가지를 사용해보고 느낀 점은 강화유리 보호 필름은 가격대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진 않았다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져서 가장 저렴했던 좀비 배리어 제품을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필기감도 조금 더 챙기고 가장 스크래치에 강한 제품을 찾으신다면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도 힐링실드 제품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시든가 아주 비싼 제품을 구매하시든가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강화유리 필름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제 리뷰가 갤럭시 탭 S7 플러스의 보호 필름을 구매하시려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